안녕하십니까. 예. 밖에서 찬미하고 책 읽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서 이 사이언스 북을 맞아 한번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사과나무 그또 이제 사과가 다 벌레들이 먹고 사이언스죠. 또 괜찮은 거는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게 지금 자두나무거든요. 근데 자두가 별로 있진 않지만 여기 보니까 자두인가 사과인가 아 사과네요. 떨어져 있어서 자두인 줄 알고 봤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클래스를 실험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려고요. 이제 추워지고 더워지고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니까 식물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뭐야 저기 석류가 아주 조그맣게 이제 내년이나 그 후년부터 하고 뭐 저기 뭐야 비료들이 있으면은 더 커지겠죠. 이렇게 큰게네 개가 있네요. 오늘 이런 것들 그 민트고 오레가노고 이런 저기 뭐야 잊어먹었네.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이것들에 왠지 한 2주일 전에 갑자기 이렇게 노래져 버렸어요. 그리고는 다 씨가 맺혀서 나와 버렸네요. 그래서 뭐 아깝긴 하지만은 오늘 다 뺐어요. 그래도 꽤 됐죠. 앞에 거 요런 상태에서 요 파란 상태에서 다 빼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늦은 것 같아요. 추운 날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된것 같아서 이거 이제 이따가 한번 물은 뿌려놨으니까 이따가 다 하나하나 해서 된장하고 된장하고 뭐죠? 그 매실 된장하고 매실 마늘 고추 그런 거 넣으면은 굉장히 오래 먹기도 하고 입맛 없을 때한 번씩 꺼내 먹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과학 사이언스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민들레도 피어 있는데요. 민들레도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. 네. 맞습니다. 저 예쁜 꽃을 한번 또 식물도 봤으니까 예쁜 꽃을 한번 볼까요? 네, 이 꽃은 사철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높이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예쁜 담이 될것 같아요. 네. 예쁜 꽃 보시고, 그, 더 예쁜 꽃은 여기 있네요. 자, 끕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빠이, 아이고, 너무 햇볕이 너무 반사인데. 아이고, 눈 아파. 어떻게 보여? 네, 여기서 끄겠습니다.